반갑습니다. 5월 13일 군장님 인사드립니다. 오늘 미국장은 벌써 뭐, 좀 매매를 끝냈는데요. 뭐, 오후에 볼 일도 있고 해가지고, 짧게 끝냈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에 제가 이제 퓨얼테커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디서 들어가세요? 어디, 뭐, 저기 상단에서 드세요? 아니면 꽃등주 들리면서 드세요? 이게, 말을 못 드리는 게, 사실은, 이, 어떤, 장이 시작됐을 때, 저는 경험에서 오는, 상승할 종목의 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위치에서, 사실, 정확하게 어떤 위치다, 이런 것보다는, 그현 자리에서 세력이 들어오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10%를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눌림 줄 때, 여기서 다시 이제 8%를 먹고, 그러면은 이제 하루 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떨 때는 장이 시작이 됐는데, 비슷한 유형인데도 이게 뭐쭉 이렇게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어떤, 돌아 나가는 자리에서 또쭉 빠지는 케이스가 있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안 올려주면은, 본인은 손절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어디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겁이 나서 못 들어가야겠다. 그거는 경험치 부족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 매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수천 번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자리에 대해서 대충 확률이 나오거든요. 본인 스스로만 알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연히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확률이 뭐 50대 50이다. 그러면 트라이 하거든요. 트라이 해서 빠지면은 한번더 들어가야 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또그 순간에 경험치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런 데도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얼마치 먹어야겠다. 그런 게 이제 경험치에서 계산되는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그 8%를 먹어야 되느냐, 20%를 먹어야 되느냐, 40%를 먹어야 되느냐, 본인의 경험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수치로 해서 몇 프로 드십시오. 그 다음에 몇시 시작할 때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주식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세력들이 어떤 패턴으로 해서 눌림을 주고 어떤 자리에서 가장 많이 돌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대에서 가장 큰 슈팅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어떤 전형적인 규칙성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그 지점에서 자기가 딱몇 시에 어느 위치에서 몇 프로를 먹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제가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자기가 앞에도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천 번 매매해야 됩니다. 수천 번, 수천 번이나 이제 1년 이상 매매를 계속 해보시면 그 경험치의 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게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항상 이제 급등주 돌림을 올려주는데 급등주 돌림에서 장전에 시작되면서 먹어줄 수 있는 구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경험치에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경험이 본인이 많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사람들만 이런 어떤 돌파에서의 시장가 매매를 이제 트라이 하셔야 되고 초기에는 당연히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들어가야 될 어떤 자리, 들어가야 될때 어떤 세력들의 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매매를 하시고, 그런 게안 된다 싶으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특정 시간대, 급등주 돌림의 현상이 나오는, 그 지점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이제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사람들마다 이게 먹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뭐 오후에 다른 취미생활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갔다 오고 나면은 시간대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그러면 그 제가 컴퓨터를 켰을 때는 돌아가는 어떤 유형의 패턴들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장 바닥에서 위까지 그냥 다 묶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위까지 묶느냐? 너무 단순하거든요. 매도라인이기 때문에 묶거든요, 매도라인. 매도라인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더 이야기 드리지만 이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럼 어디 지점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7시와 9시 반 돼서 이 매도 라인까지 한번 대충 한번 꺼보십시오. 이게 매도 라인에서 만약에 이게 7시인데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한 10%인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최소 20% 구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20% 세력들이 관리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왜 들어갔느냐? 매도 라인이 20%거든요. 20%. 그러면은 저는 이제 대충이 들어가면 그냥 아무 때나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또 어디에 더 떨어진다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손절을 안 하려면 어떤 기본 기어제 기법에서 돌아나가는 어떤 구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일정치의 어떤 수익을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돌림이라는 거는 정말 세력이 딱 들어왔을 때그 순간 딱 일회성으로 해서 20% 40% 80% 이렇게 먹어 들어가시는 거지. 그 이외에는 만약에 장이 시작이 됐다, 기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법대로. 이뭐 여기서 기법대로 들어가는 자리는 어제는 뭐 나온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뒤쪽 매매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뒤쪽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있습니다. 이런 이 정도의 어떤 구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은 어쨌든 경험치가 반영이 됐을 때 자유롭게 자유매매가 되기 때문에 뭐 기법을 공부했다, 어떤 제 책을 공부하셨다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아니면 한두 달 만에 어떤 기법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자기 걸로 와닿고 생각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는 최소 몇 개월이 걸립니다. 최소 몇 개월. 보통 한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게 뭐 정말 안 되면 10년이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자꾸 연습을, 소액으로 여러 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여러 번 매매하다가 자기 어떤,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경험치에서의 확률이 어느 정도, 7, 80%대로 올라섰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키우시고 하시고 됩니다. 피오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시간에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은 약간의 이 어떤 균형점에서 낙폭이 어떤 게뭐 강하게 내리느냐 아니면 지지를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힘이 들어오느냐. 그런 걸 이제 판단하면서 지금 장전에서 이걸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시간대별 매매에서 쭉 내리뺐다가 급등주 돌림으로 돌아갈 거냐.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장전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서 이제 특정 시간대에 돌아 나갈 때 그때 되도록이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트라이 하시고 장이 시작됐을 때 정상장에서 싸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전에서는 워낙 페이크가 많기 때문에 초기 딱 이런 부분 아니면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뭐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거 한 종목으로 계속 간주하면서 관찰하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마시고 급등주 돌림할 때 이제 좀 신경을 쓰시고 장 시작할 때 그럴 때 한번 또 신경을 쓰시고 그때 신규의 어떤 종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강한 1등주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기법대로 눌림자리나 낙조 패턴 돌림자리 그런 데또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